시민 1. 괜찮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약간 불가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악이라고 해야 하나? 시민 2.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진해서. 시민 3. 불쌍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게으른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 4. 피해자는 없죠, 솔직히. 알고 한 거니까. 시민 5. 돈 벌기가 쉽다는 이유로 그러는 게 있으니까. 시민 6.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이 유혹하는 거야. 남자들이 성매매 성추행을 할 수 있게. 시민 7. 남자들끼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비밀. 시민 8. 대부분 죄의식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시민 9. 다 성매매 못하게 하면 질투하고 지나가는 여자 납치하고. 인간의 욕구를 강제로 억누르면 그게 범죄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야? 시민 10. 그게 불법인 거지 그걸 해소할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매매에 관한 시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셨는데요. 성매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딸바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시민 인터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너 그거 봤어? 에서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인 Save My 서울에서 진행한 인터뷰였습니다. 그 에디 변이라는 목사님께서 교포 청년들에게 한국의 성매매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청년들이 이제 4년에 걸쳐서 기금도 모으고 또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처음을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주블리 프로젝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들을 좀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셔서 그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다뤄볼 이 Save My 서울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일반 시민, 성매매 여성, 또 성매수자 남성들, 경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점은 성매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상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나 구조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민과 경찰들의 인터뷰였어요. 그 우리가 성매매 여성들한테는 너무 냉정한데 성매수자인 남성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사실 일반 시민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성매수자들의 논리거든요. 남성들이 성욕구를 풀어야 되고 조절할 수 없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가 필요하다. 남자는 성욕이 강하고 절제할 수 없으니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게 오래된 성폭력 통념이잖아요. 이 시민들의 주장과 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논리가 사실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남자의 성욕은 조절할 수 없다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여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여자들이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밤길을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도 여성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저도 이런 통념들,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기준들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단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매를 볼 때 성매수자, 남성 가해자의 논리를 보고 있다는 걸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 성매매 괜찮을까? 성매매 여성들 돈을 정말 편하게 버는가? 한국 성매매를 정당하고 동등한 거래로 볼 수 있을까? 또 10대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아닌가?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시 짚어보고 좀 물음표를 달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오늘의 책은 호랑이 출판사에서 발간한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입니다. 총 1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페이지 크기가 작아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쉽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여성인권센터인 부산살림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했던 성매매 소유자 포럼에 참석했던 남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총 11분이 이제 남성분들이 한 편씩 글을 쓰셨고 내용들을 보면 이 수요자 포럼에서 나눴던 책,
기억들, 그리고 본인들의 성매매에 관련된 대학 시절 에피소드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안에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도 흥미롭지만 이 책의 주제, 이 책의 제목, 또 이 책의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된 그 성매매 수요자 포럼에서는 남성들이 모여서 성매매를 남성 내부에서 고민하고 또 대화하고 이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포럼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성매매 경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왜 성매매에서 이야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제 성매매가 일부 남성들, 직접적으로 성을 사는 사람들이나 뭐 알선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 성매매는 한국 성문화 또 사회 구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쉽게 성매매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성매매 합법화는 별개로 이렇게 성매매가 만연하고 남성들 사이에서 또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수용될 만한 일로 여겨지는 거는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성매매를 접하고 있는지 남성 그룹 사이에서 성매매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자의 성, 또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화의 결과, 이 시작이 작은 씨앗이 이 책이 아닐까 싶고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시민 게스트분과 오늘의 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재밌는 얘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정원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원식님 처음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셨고 오늘 팟캐스트에 나와주셨는데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네. 23살 정원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산에서 멀리 또 와주셨는데 예.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출연하는 게. 예. 혹시 뭐 딴 데 나가시고 이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네, 없어요. 네. 처음 팟캐스트를 나오셨는데 예. 처음에 좀 제안받고 어떠셨어요? 일단 제안받은 게 성매매에 관한 네. 내용이었는데 네, 네. 솔직히 예전부터 성매매에 네.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도 성매매에 대해서 네. 예, 경험도 해보고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예, 좀 흥미로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제안받아서 네.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성매매 이슈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예.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혹시 뭐 준비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따로? 저만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좀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네. 이번에 좀 제대로 책을 읽고 고민해 보면서 가치관이 가치관에 도전을 받으셨나요? 예, 약간 그런 걸 느끼세요. 그런 과도기에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좀 성매매에 관련된 뭐랄까 기억이랄까 에피소드 예. 이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혹시 2002년 군산 화재 사건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예. 예, 이때 굉장히 어리셨을 것 같아요. 몇 예. 살이셨나요? 2000년, 2003, 2002년? 이때가 7살. 아, 7살이셨군요. 예, 월드컵 볼 때. 아, 네. 월드컵 보셨나요? 예. 기억이 있나요? 어렴풋이. 아, 있으시군요. 예. 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뉴스에서 이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이제 군산에서 화재 사건이 나는데 그 집창촌이라고 하죠. 거기서 예. 화재 사건이 나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한 친구가 되게 저 사람들 되게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나쁜 짓 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 뭐가 그렇게 불쌍해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너무 나쁜 아이다.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성매매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분들이 대부분 뭐 고아이거나 아니면 아동 학대를 받았던 분들이라거나 예. 아니면 당시 이제 나갈 수 없게 감금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실을 좀 몰랐어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제 주변에 이제 지인이죠? 지인 이제 남자친구 카톡을 이제 아 예예 예, 예. 아 좀 싸해서 이제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이제 뭐 성매매에 관련돼서 이 친구 남자친구들과 같이 막 얘기했던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백마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뭐 외국 여성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생각이 나고. 예. 또 저는 이제 마포로 출근을 하다 보면은 그 예. 바닥에 이제 찌라시 같은 거 예, 예. 맨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봤었는데 예. 그게 되게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성매매구나. 그냥 이게 번호 있고 막 여성들 사진 있고 되게 내 생활이랑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좀 성매매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부산 이런 데 놀러 갔는데 예. 노래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한 그 마사지와 노래방. 아 이게 무슨 여기가 되게 대로변 같은 곳이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맞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서울이나 모든 도시에 다 있겠지만 예. 저는 여행을 갔다가 아, 부산에 이렇게 되게 공공연하게 되게 많구나 모여있구나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좀 남아요. 유난히 거기만 좀 삐까뻔쩍하고 그 지역을 예,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예. 여기 되게 많구나 또 이게 되게 공공연하구나 되게 예. 인상 부산에 대한 인상 중에 하나로 참 남았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예. 혹시 뭐 있으신가요? 성매매 관련된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친구들 간의 뭐 일이었다거나 뭐 공유할 예.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도 다뤘듯이 네. 군대에서 그런 얘기를 네. 되게 많이 들어요. 많이 예. 네. 특히 어떤 때 많이 하냐면 네. 그 근무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럼 시간을 네. 좀 이렇게 빨리 보내기 위해서 네. 밖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휴가 가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예, 얘기하는 뭐 건가? 입대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예, 그런 얘기를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군대에서 예.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얘기 하는 어떤 얘기들 하나요? 그거 말고도 군대에서 주로 뭐 100% 중에 몇 퍼센트를 혹시 그런 얘기들을 꼭 성매매뿐 아니라 성에 관련된 예 성에 관련된 네. 얘기는 아마 한 70에서 80% 정도 70, 80 정도 예 나머지 뭐 스포츠나 스포츠 아니요. 나머지 20 스포츠 예 뭐 저녁 후에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예. 군대 그게 가장 좀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신가요? 예. 예.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 네. 여자친구 없고 그렇죠. 예, 이제 나도 네. 한번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있었던 에피소드들. 예, 예, 예. 그런 일도 기억이 나고. 그런 얘기들을 갔다 와서 경험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막 이럴 예.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나 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이렇게 딴 얘기를 하다가 네. 딱 그 얘기가 터지면 네. 다 그냥 화제가 그 글로 몰리나요? 예. 모든 사람들 신경이 나 글로 쏠리더라고요. 그 성매매를 이제 해봤다는 친구에 대해 본인은 그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별로 크게 네, 죄책감 같지 않고 이야 막 좀 약간 황홀에 젖은 듯한 표정 되게 좋았던 경험을 예, 기억을 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그 상대 여성이 좋았으면 좋았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안 좋았다면 또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뭐 돈 아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법률에 가서 좀 봤는데 테드 예. 강의가 있더라고요. 예. 이 테드 강의는 이제 성매매를 하시는 여성이 직접 우리는 어떤 법안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성매매에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네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불법화. 그 완전한 불법화는 뭐냐면 성매매자, 성매수자 관련된 집단을 모두 처벌하는 거고 예. 여기에는 러시아, 남아프리카, 미국 대부분의 주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부분적 불법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 성매매와 성매수는 합법인데 윤력 업소 운영이나 호객 행위는 금지인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만 할 수 있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이 두 명 이상 서로 도와주면서 관여해서 하는 성매매는 안 되는 거. 예. 이게 지금 부분적인 불법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모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춘 자체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일을 못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취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예. 여기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자들을 매수자들이죠. 매수자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노르딕 모델을 우리가 한국에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기사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합법화인데 이제 매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노동도 노동이다. 예, 성이라고 예. 해서 파고 주고 팔 사고 팔고 예. 돈으로 거래하지 않을 이유는 딱 없다. 예. 그 가치는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합법화를 하고 안전하게 통제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그래서 독일하고 네덜란드랑 미국 네바다주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테드 강의를 하신 분은 이 합법적인 뭐 하면은 합법적인 성매매와 불법적 성매매가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예. 이 합법적인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해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합법화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오히려 되게 더 빈약한 빈곤층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게 될 거다. 예, 예. 그리고 이분들은 뭐든 뭔가 폭력이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더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좀 흥미로웠던 건 이분이 성매매자 성매매 여성으로서의 원하는 법률화는 이제 성매매를 여성을 그냥 이제 뭐랄까요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노동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성매매 여성이 여성을 고용한 사람들 이 성매매 여성들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언제라도 성매매를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도 뭐 성매매를 원하고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예. 그 안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취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다섯 가지의 네 가지의 법률이 있고 이제 이분이 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네.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합법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좀 아니라고 하고 네네. 또 다른 분의 그런 글 보면은 네. 성에 특별한 가치 판단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서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거에 대한 반론은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럼 성매매 법률과 관련된 예.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혹시 의견은 있으신가요? 성매매에 대해 법률에 대한 저는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느 쪽 의견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제일 맞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책에서 나왔듯이 풍선 효과라고 네, 해서 네, 덮으면 덮을수록 점점 더 시장은 커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은밀한 호황이라는 네, 책을 네, 또 소개하는 나오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독일이나 이런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한 나라에서 오히려 더 합법화 후에 않았다. 더 시장이 그래서.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다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린 채로 있는 거야? 자리를 잡은 건가? 흔들린 채로 있다가 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거든요. 어떤 결론일까? 아무래도 말이 많잖아요.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격을 많이 낮추면은 네. 그런 공급자 입장에서 뭐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딴 일에 비해서 알선업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알선업자들이 예.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니까 예,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다. 예, 합법화를 뭐, 시킴으로써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 합법화를 하는 대신에 가격을 굉장히 낮추게 하는 예, 그쪽으로 굳이 빠지지는 굉장히 상의적인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제 생각입니다. 성매매에 관련된 시민들의 인터뷰 얘기들을 좀 많이 로 시작을 예. 해봤는데 예. 그중에서는 좀 뭔가 통념이라고 할까요? 뭔가 잘못된 내용도 있고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이 시민들의 인터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성매매 관련해서 통념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은가 예.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성욕이 뭐 남자든 여자든 큰 욕구이긴 한데 사실 저는 여자보다 남자의 성욕이 더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드러나는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자 무선 여자분들도 성매매를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그 비율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만큼의 차이는 사실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게 뭔가 욕구가 절제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허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어려울까 그게? 성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사실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자진해서 한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진해서라는 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예, 맞긴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뭐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가정 폭력이나 네, 네. 뭐 이런 걸 피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네. 막상 돈 벌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성매매 뛰어든 경우가. 네,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진해서라고 뭐 얘기를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더 크게 본다면 네. 사회적 제도, 네. 이런 가부장 사회 이런 면 때문에 네. 자진해서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모두한테 자진해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구조를 인해서 여성들은 더 노동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면 때문에 자진해서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들일 것 같아요. 저도 돈 벌려고 본인들이 선택한 건데 왜 이거를 뭐 성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뭐 처벌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게 왜 불법이냐 서로 동의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에서 소개해줬던 다큐멘터리를 보고 예. 또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렸을 때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들이 있고 예. 가출 집이 안전하지 않아서 바깥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예. 숙식을 제공해주는 알바 그리고 고수익에 예.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선택했던 것들이고 또 이런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성매매 알선 업자들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이 이분들은 학대에 노출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알선 업자들한테 이렇게 세뇌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분들한테 기대게 되고 의지할 곳은 여기밖에 없고 어쨌든 숙식을 계속 제공되는 곳 그래서 그거에 뭔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진해서라고 해서 하기도 말이 어렵고 또 이제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에 대한 설명도 거기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했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이분들의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 아, 예, 그렇죠. 어려웠던 예. 상황들 그것들까지 같이 좀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불쌍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네. 그런 가정 불화 이런 네. 걸로 인해서 성매매 들어간 사람들만 다뤘는데 또 아닌 분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성매매 여성들이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네. 예,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성매매 자체가 쉬운 방법 쉬운 거다? 이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성매매 자체가 물론 금액 자체만 보면 되게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으로 비교하자면 예.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여성들이 일단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매매 업자가 대부분 가져가고 그 안에서 이제 옷을 사거나 주거를 뭐 식비나 이런 것들 계속 빚으로 남게 되고 예. 그 다큐멘터리 보면 이제 성매매에 응하지 않을 게 벌금이 20만 원씩 붙는다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빚을 만들어내고 성매매 여성에게는 돈이 안 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쉬운 방법 성매매가 쉽다라는 거에는
성매매를 당하면서 어쨌든 뭐 폭력이든 성병이든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다 감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말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불쌍하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실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 예.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 남자들끼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비밀 이건 어떤가요? 이거에 대한 생각 비밀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또 여성 남자들끼리 있을 때랑 그죠 다르겠죠? 예 네.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 네. 이것도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들 중에서 네. 좀 오래된 친구고 그리고 네, 좀 터놓고 네, 개방적인 네. 여자인 친구다 네. 하면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볼 수도 예, 할 수는 있는데 옛날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막 하는 예, 예. 남자들끼리 뭐 무덤까지 서로 굉장히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지 않나요? 아예 내 친구들 모르게 나만 하고 막 이런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남자 친구들한테도 오픈하지 예, 않고 예. 아 그런 친구들도 그냥 좀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우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휴가 나온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관심 없고 이러다가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평소에? 예 아우 뭐 그런데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런 친구였는데 네. 얼마 전에 휴가 나서 하니까 아, 나 사실 아 조용히 아 나중에 예 성매매 없어 경험해봤다 친구들도 있고 예, 예. 술 좀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예 하더라고요. 이 남자들에 따라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대부분 죄의식이 없이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 여성에 혹시 굉장히 어리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경험했던 중에? 아니면 좀 그랬다, 좀 예.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앱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경우나? 이런 죄의식 면이 아니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면 아 뭔가 좀 불편했다 예 아 예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명도? 예 아 전 이 부분이 참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거죠? 시민구 부분에서 시민구? 예 다 성매매 못하게 하면 질투하고 지나간 여자 납치하고 인간의 욕구를 강제로 억누르면 그게 범죄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너무하자. 예. 너무하죠. 좀 1차원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인터뷰를 했을 텐데. 예, 예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예.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뭐랄까 이 성매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뭔가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성매매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르더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원식 씨는 어때요? 성매매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이 정도의 뭔가 우리가 정책이나 합의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완전히 성매매를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예,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불법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이 정도까지는 좀 허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성 그 성매매 여성들의 네. 인권 보장. 예, 저는 그건 꼭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케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뭐 중단하거나 예. 안전 문제나 예. 뭐 콘돔 이런 거 상대방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막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 불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남성들에게 네. 그런 성매수자들에게 당해도 고발을 네.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불법이라면 네, 네, 네. 예, 자기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합법화를 시켜버린다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성매수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네. 불법 사람이 왜 한번 불법을 안 좋은 길을 들어가면 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성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랄까 자기를 좀 버린다고 해야 되나? 남성 입장에서? 예, 성매수자 네, 입장에서 네, 네. 굳이 남성이라기보다는 네. 성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불법이니까 네.
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함부로 막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법인 상황에서. 예. 그래서 뭐 이제 더 이렇게 못되게 굴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합법 그쪽으로 생각을. 그 성매매 여성들의 이제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성매매를 하려고 할까? 여성의 남성 그 성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콘돔을 무조건 요구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성병이 있는 사람 남자는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될 때 남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어떤 분들은 그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할 그런 조건이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실제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률이 딱 됐다라고 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두 갈래로 나눠지지 않을까? 예, 정말 막 그래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시민 구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것 같고 정말 다른 뭐 방법으로 그죠? 예. 만약 그런 제약이 걸린다면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그 합법화를 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불법은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이제 그 밑에 것들을 그 나머지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예, 그건 확실하게 처벌하는 걸로. 그건 어때요?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중에서 성매매자는 처벌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둘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지. 아 근데 이건 또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만들어야 될 거 그때 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합법화가 됐을 때? 예 합법화가 그때 보고? 예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추가 법률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합법화하는 사람 두고 비합 불법적으로 하는 거는 매수자나 뭐 매매자나 둘 다 처벌 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지금 뭐랄까요 새로 여성들이 또 10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어야 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든 복지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 좀 더 촘촘히 돼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이나 이 어떤 것 때문에 성매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성매매에 청소년들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채팅 앱이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매수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청소년들, 10대 여성들한테는 하는 거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여성의 10대 이하일 경우에 법정 동의 연령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동의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처벌이거든요. 이 10대 여성들한테 하는 건 사실 성적 학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매매가 아니라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일단 금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매매를 하면서 뭔가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고를 하지 못하면 내가 처벌을 같이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상황에 놓이지는 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발적으로 간 여성도 있겠지만 그 여성 개인이 아니라 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로 보면 굉장히 착취고 빠져나올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우선 처벌의 대상보다는 더 특별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좀 보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단지 성매매한 여성과 성매매한 남성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어쨌든 연애 뭐 동성애가 아닌 이상 이성애자일 거고 그러면 어쨌든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있다 없겠지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이 성매수 남성의 어쨌든 성파트너가 되시는 분들의 성공황 차원에서도 뭔가 생각해볼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성매매가 남성 문화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성들끼리, 예. 또래 친구들끼리일 거고,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딱 그 시즌이나 군대 가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접대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게 다 남성 문화 속에서 이제 처음 성매매를 이제 보고 되는데, 그걸 뭐랄까 주변 선후배 또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 성매매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흡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 사이에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남성들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남성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면 이게 견제하게 될 것 같다는, 남성 이제 성매매든 성문화든 아주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견제해주는 역할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남성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수요자 포럼 같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솔직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는 성매매가 좋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예. 아니면 이게 뭐랄까 남성성의 뭔가 당연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예.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성성이 무엇인가도 같이 정말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자들이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저도 이 성매매를 성매수자, 그 남성들의 입장에서 많이 해석했고, 또 가해자의 논리를 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 괜찮아. 사실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있던 것 같고, 예. 돈을 쉽게 번다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 근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다시 하게 됐고, 여성을 우리가 뭐 창녀와 또 성모 마리아 같은 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눠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매매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야, 저런 걸 당해도 뭐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아주 밑바닥에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도 그런 논리로 나 스스로도, 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그 사람들과 나를 뭔가 분리하면서 나는 우월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성분들은 이런 것들, 가해자의 논리를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들이 이제 그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는 거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한 남성으로서, 예. 뭔가 동생이나 후배들한테 예를 들면 뭔가 성매매를 한다고 하거나, 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 그럼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성매매 자체를, 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합법화를 찬성하지만 그래도, 예,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합법화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또 이렇게 보면은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 예. 어떤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막 정 가고 싶다. 그럼 한번 그냥 경험을 해봐라. 예, 그냥 딱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 예.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치관적인 거. 나중에 후에 혹시나 후회할,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치관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 예, 그럴 수도 있고, 남들이 쉽게 하니까 나도 한번 했다가 사실은 내가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또 괜히 그냥 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쉽게 생각했다가, 예. 혹시 그리고 또 꼭 책임이 따르는 호기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예.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각? 뭐 재밌었다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예.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책은 그 수요자 포럼에, 네. 오신 분들은 성매매 경험이 없으신, 네. 예,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없으신 분들 모인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성매매 노출, 네, 있다. 예. 문화 속에 있다. 예,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 모임이 있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절반은 이런 분들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매매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 얘기로 이렇게 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뒤에 더 이렇게 내용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도 원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 일단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예. 궁금증?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줘서 고맙고 예. 이 책을 시작하신 분들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예. 의미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크고 작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남성분들 사이에서 남성 문화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성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좀 예.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나 좀 떠오르는 인물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친구들? 성매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성 경험 자체가 없는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되게 뭐 궁금해서 가기도 하지만 네. 성 경험 자체가 궁금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고 성매매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예, 그냥 성 경험에 단지, 뭔지 예. 정말 궁금해서 예. 특히 입대를 앞둔 친구들 중에서 성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아요. 여자친구 사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예, 그렇다고 뭐 능력이나 이런 게 되면은 여자친구 어쨌든 입대하는 군대 인동안은 어차피 못 사귈 것 같고 약간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2년 동안 뭐 친밀하게 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하기는 좀 힘들니까. 예,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냥 가자라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예.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예. 되게 강력한 호기심과 유혹일 것 같아. 또 옛날 그 고 신해철 씨가 네, 네, 네. 야심만만인가 거기서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의 속도에 맞추지 말라고 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도 옛날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네. 군대 가서 결국에는 첫 경험을 거기 성매매 업소에서 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해서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게 그죠? 성매매를 안 하는 건 굉장히 큰 되게 다짐이나 본인이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거 예. 아닐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또 욕망이 이성보다 크기 예. 크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 예. 억제하기 되게 성경험 성 관계 성 경험 자체가 궁금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이 남는 것 같고 예. 그 동네 친구 그 딱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이때 되게 성교육이 예.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되게 첫 단추로 되게 잘 깰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꼭 성매매 이런 측면을 떠나서 한 개인 남성으로 봤을 때 예. 첫 관계가 성매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예. 서로 합의하고 어쨌든 좋은 어떤 감정도 있고 본인이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해서 하는 그런 성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이 그리고 또 처음이 강력하잖아요. 제일 인상도 되게 깊고. 좋았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사람마다 되게 허무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예. 그냥 딱 성관계는 딱 이런 건가 보다 딱 그게 딱 첫인상으로 남게 각인이 남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처음 경험에 맞춰서 이후 경험들이 딱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예, 딱 그 정도에 만족하게 될 것 같고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는 이 책을 남자분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여자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여자분들도 성매매에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다 그런 문화 속에서 생각들이나 그래서 자기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고등학교 이상 정도면 예. 한 번씩 읽어보고 정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이슈인 것 같아요. 성매매가 앞으로 정말 곧 닥쳐질 미래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책 팟캐스트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고 마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오늘 참가한 소감? 제가 그 가치관에 많이 혼동이 왔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풀릴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나요? 아니 심해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똑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은 없고 네.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건 이제 개개인이 아니라 저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처음 이렇게 녹음해보고 하는 건데 괜찮았을런지 걱정이 되네요. 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엔딩에서는 두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책의 여는 글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책 6페이지인데요. 여는 글. 성매매 안 하는 남자가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이유. 암시장 전문 조사 업체인 미국 하버스코프닷컴은 지난 2015년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12조 9천억 원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훨씬 큰 국토와 월등히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 다음과는 규모로 인도보다도 무려 3조 원가량 큰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남성 1,050명 중 50.7%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성구매를 했다고 밝힌 25.7%는 1년간 평균 8.46회의 성구매를 했으며 해당 평균 19만 2천 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성매매 대국이 된 이유를 짐작케 하는 결과입니다. 굳이 이런 통계를 접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는 우리에게 별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고루 분포한 42개의 성매매 집결지가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어느 지역이나 변화가에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안마실수도 유흥주점, 룸살롱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나 웹사이트의 배너에서도 성매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 성매매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성매매의 실직적, 잠재적 수요자인 셈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이듬해까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주최한 성매매 수요자 포럼에 참석한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요자 포럼은 주로 공급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온 성매매를 수요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남성 모임입니다. 살림의 초대로 포럼을 찾은 남성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실에 모여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초청해 업소와 집결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국내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 만월동에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경험도 없는 그들이 소유자 포럼에서 성매매를 이야기한 건 성매매가 단지 경험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룸살롱으로 향하던 핵자리에서 섹스 경험 여부로 남성성을 판가름한 남성 커뮤니티에서 안면을 트기가 무섭게 위아래부터 따지는 남자들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포르노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매매와 분리되지 않은 남성 문화의 면면을 마주합니다. 성매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포럼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남성 문화와 남성성, 욕망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은 성매매하는 남자와 안 하는 남자를 구분하기 위한 제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성매매 강국으로 만든 우리의 남성 문화를 내부자인 남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책을 엮었습니다. 제목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을지는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소한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랍니다. 책 35페이지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만하다. 자기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몇몇 중요한 분야 외에는 서로 관심을 갖지도 않는데 남자들은 도대체 왜 만나는 것일까? 질문을 왜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면 대답이 가능해진다. 남성 집단 내에서 남자들은 개별적 자아이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들의 만남에는 반드시 외부적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부분 집단 공통의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와 내 친구들의 경우에 10대에는 노래방이었고 20대에는 술이었다. 취향에 따라 게임이나 스포츠, 여행들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술은 빠지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적지 않은 남성들이 그들의 마지막 매개로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산업은 성매매를 매개로 한 남성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가까운 사람과 함께 욕구를 충족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식당과 영화관도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타인을 신체적으로 착취하는 형태의 욕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착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지 묻고 싶다. 나는 오랜 시간 남성 집단의 구성원으로 지냈다. 그리고 지난 18년간 그 바깥의 커뮤니티에서 다른 인간관계를 경험했다. 후자를 통해 바라본 전자의 모습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켜본 남성 집단의 문화는 각 구성원이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어렵게 만든다. 거꾸로 서로에게 무감각해하는 것으로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인간의 삶은 모두 같지 않다. 성별이 같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도 제각기 다른 삶을 살며 모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자기 삶을 경험한다. 그것은 대충 뭉뚱그릴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배웠다. 남성 문화가 각 구성원의 개별적 차이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집단의 존속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 이전처럼 하나로 뭉뚱그려진 채 남성 집단의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각 개인으로 돌아가 타인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나와 내 친구들이 지금보다 더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서로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인간관계의 재미도 개인의 행복도 거기에 있으므로 언젠가 그들과도 남성 집단이 아닌 복수의 친구로서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긴급 상담이나 궁금한 성상담은 검색창에서 박정자 상담실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딸박 책방 어떻게 들으셨는지 딸박 사이트에 여러분의 생각,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딸박 책방 관련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은 딸박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이슈,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